오늘은 그 백패킹 장비 중에 테이블이죠. 비박이나 백패킹을 가게 되면 필요한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. 이 제품은 예전에 그 카페에서 공구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이 아마 백패킹 테이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이렇게 보면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, 먼저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있고요. 빼보면, 자, 이렇게 상판이 세 장이 있고요. 그리고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냐면, 먼저, 상판을 바닥에다 놓고, 이렇게 조각을 맞춰야 되는데요.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오랜만에 설치하니까 헷갈리네요, 저도. 자, 요렇게 요게 이제 지금 상판이 되는 거고요. 이제 다리를 설치하려면 반대로 이 상태에서,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됩니다.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? 여기 홈이, 자세히 보시면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. 홈이 있기 때문에 홈이 보이게끔, 여기도 홈이 있죠? 자, 홈이 있으니까 이 홈을 정확하게 서로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. 그렇게까지만 일치를 시키게 되면 바로 설치를 할수 있는데, 이게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. 먼저 이렇게 지금 제가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. 이렇게 넣고, 이렇게 요 부위를 끼워야 됩니다. 끼우고, 요거를 끼우는데, 끼우실 때, 되게 어렵네요. 저도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라 가지고 쉽지가 않아요. 자, 이렇게 넣고, 이 중간 부위가 다리에 걸려야 되고요. 이렇게 또이 부위가 이렇게 걸리고, 이렇게. 자, 보이시죠? 이 홈에 그 다리가 두 군데가 들어가야 되고, 이 걸쇠 부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엔 반대쪽. 한쪽이 들어가게 되면 반대쪽은 아주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쪽이 넣는 게 제일 지금 힘든 부분인데,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요. 또 이렇게 넣고,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 테이블은 지금 구매한 지가 벌써 한 4, 5년 정도 된 테이블이라 가지고 좀 사용감이 좀 있어요. 이렇게 조금 쓰다 보면, 이게 지금 알루미늄 재질인데, 재질 자체는 뭐 크게 무겁진 않습니다. 중량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한 400g 정도 기억하는데, 뭐 400g 정도면 뭐 충분히, 예, 백패킹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고요. 뭐 백패킹뿐만 아니라 일반 캠핑 시에도 간단하게 어떤 뭐 이렇게 그릇을 놓는 용도로 사용하기 괜찮은 아이템입니다.
이게 쓰다 보면 이게 알루미늄에다가 아노다이징을 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때 같은 게 지게 되는데요. 좀 쓰다 보면 좀 이렇게 뭐좀안 좋아지지만 그래도 뭐 경질 아노다이징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저렴한 테이블에 속하고 경질을 하게 되면 색깔이 이제 진하게 되죠. 진한 회색을 띠게 되는데 이 제품은 연질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경도 자체는 조금 약하게 되는데 표면 경도가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저희가 백패킹 시에 뭐 험하게 쓰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예. 일상적으로 이제 백패킹 시에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해체는 간단합니다. 한번 다시 역순으로 해가지고 역순으로 이렇게 안쪽을 빼고요.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빼버리고 어휴.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해체를 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잘 포개가지고 넣으면 돼요. 이렇게 반대도 이렇게 잘 포개가지고 다리를 이 다리 자체가 같은 방향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. 넣고 완성됐네요. 자, 이렇게 배낭에는 뭐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넣으면 되겠죠? 세워서 넣게 되면 크게 뭐 이렇게 공간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수납하는데 크게 어려우실 점은 없을 거예요. 이상으로 백패킹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